관리하고 싶어요. 관리하고 싶다고? 하얘지고 싶고. 나이 몇 살이지 지금? 저 지금 30대 초반. 30대 초반이. 아 좋겠다. 수술 하고 뭐 진짜 싫어하고 무섭기도 하고 주사나 뭐 이런 거 아픈 거 싫어하고 피부는 좀 뺀질뺀질하게끔 하고 싶은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잠 많이 자고 푹 쉬고 그러면 되지. 제가 봤을 때 한 300번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아, 내가 피디님 같은 스타일을 내가 좀 알지. 이런 분들은 생각해볼 만한 게 그 스킨 부스터. 주사를 안 하고도 좋아지게끔 하는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엑소좀이거든. 그래서 엑소좀을 이용한 피부 관리, 피부 결 치료, 자극이라던가 통증 없이 맨질맨질하게 해주는 그 대표적인 스킨 부스터 엑소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피부과에서 말하는 스킨 부스터. 피부 정도막을 하시나요? 네, 네, 네. 스킨이 붙으니 부스터도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해볼까요?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는 그냥 말 그대로 피부를 좀 부스팅 해주는 여러 가지 약물을 총칭하는 용어예요. 스킨 부스터는 뭐 주사제도 있을 수가 있고 피부를 결을 좋게 해주는 다양한 약재들을 다 스킨 부스터라고 해요. 그 중에 엑소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엑소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엑소좀은 혼합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스킨 부스터예요. 주로 어떤 성분들이 안에 있나요? 제품들마다 다 다른데 배합이 다른데 결국은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물질들이 다 짬뽕돼서 혼합돼서 들어있기 때문에 엑소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좋아지고 어차피 이거 주사 제품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발라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엑소좀들은 저는 몇 가지 제품들을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라임라이트라고 혼합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질 관리가 잘 돼 있는 제품이어서 저는 보통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비유를 하자면 피부에 밥을 주는 거예요. 피부가 배고프고 피부가 퀭해지고 피부가 영양실조가 걸렸다. 그러면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피부장벽 기능 떨어지고 미세하게 균열 생기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술을 촉진시켜주는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엑소좀을 발라주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 결이 반짝 좋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엑소좀은 피부의 가장 표층을 좋아지게끔 하는 효과라고 저는 보통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좋은 피부에 바르면 더 좋아지지만 너무 안 좋아지면 피부에는 이게 또 효과가 좀 더 잘 드나요? 아주 안 좋아져 있는, 망가져 있는 피부는 엑소좀만으로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좋아지진 않아요. 완전히 망가진 피부는 염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서 급한 불을 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엑소좀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피부의 결을 좋아지게끔 할 수 있죠. 기능도 다양하게 많고 엑소좀을 만드는 그 원천, 소스가 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써야 되고 어떤 걸 골라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엑소좀 자체는 만들어지는 특성상 질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엑소좀은 대부분의 경우 혼합물의 형태를 많이 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줄기세포 배양액을 뭐 추출해가지고 쓰는 일종의 혼합물이거든요. 체마다도 그 용량과 그런 배합이 다를 수가 있고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했던 혼합물의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라 그러죠. 질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엑소좀을 어떤 회사 제품을 쓰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피부과를 가고 싶은데 주위에 아는 의사는 없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엑소좀 스킨 부스터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다 화장품 아니면은 그 도포용으로 이렇게 허가가 된 제품들이 많거든요. 주사를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르기만 해주면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나 기계들을 쓰는데 그거 자체들은 거진 통증이 없어요. 혹시나 통증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 정도 불편감 없이 피부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는 하죠. 그리고 간혹가다 엑소좀이 화장품으로 허가가 돼 있는데 이거를 주사를 하는 그 병원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진 않거든요. 미용만 하는 병원에서 그 라벨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못 보고 그거를 주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피부에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엑소좀 잘못 맞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대로 멸균이 되지 않는 상태
형태의 제품들인데 얘를 피부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함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이물 반응과 염증 반응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초음파나 큐어젯 같은 분사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같이 해서 흡수율을 좀 높여주는 그 정도로 시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르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엑소점 시술을 받고 나면 얼굴이 바로 반짝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게 장점이기는 해요. 저희 병원 관리 기준으로 했을 때 얼굴이 반질반질해지고 뭔가 이렇게 하얗게 환해지는 효과가 좀 있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엑소점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진피부터 표피까지 한꺼번에 다 좋아지게끔 하는 효과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진피가 두꺼워진다는 효과보다는 표피가 약간 좀 피부 장벽이 약간 좀 맨질맨질해지고 좀 더 좋아지는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다양한 염증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피부 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저는 엑소점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부작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다익성 같아요. 이거 할수록 이게 막 결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결이 좋아지고 하는데 결국은 돈 문제지.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미용시술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작용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부작용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화장품으로 그 허가된 제품을 인젝이라고 하죠. 주사를 놓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염증이라던가 홍조 아니면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또 효과는? 다양한 스킨 부스터들은 하면 할수록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들고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부에 맞는 스킨 부스터를 쓰셔야 되세요. 많이 해서 좋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미용 시술은 하면 할수록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시술이라든가 치료 반응은 1, 2, 3회가 가장 효과가 좋고 하면 할수록 좋아지긴 하지만 뭔가 약간 긴가민가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면 할수록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점을 잘 캐치해서 치료를 중지하는 거, 치료를 종료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스킨부스터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엑소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엑소점은 정리를 하자면 피부 표층을 반짝 좋아지게끔 하는 데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주사제로 허가되어 있는 것들은 주사를 놓으면 되지만 주사제로 허가되지 않는 엑소점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발라주거나 아니면 침투를 위한 다양한 피부 관리 장비를 통해서 흡수율을 높여주게 되면 효과가 더 배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거나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답변을 최대한 자세하게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소점 시술을 원한다? 그럼 저는 보통 추천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라임라이트를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엑소점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각각 다 따져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옛날이 좋았지 뭐 옛날이 뭐 행했고 뭐 즐거운 청춘 이런데 나는 사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슬램덩크에도 그러잖아요. 영감님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저는 바로 지금입니다. 멋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 되기 너무 힘들었어. 뭐 20대 때 찬란한 청춘 뭔 소리야. 나 20대 때 나 너무 힘들었거든. 그리고 3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와야죠. 군의관 갔다 오고 장교 군의관은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난 사실 솔직한 말로 난 지금이 제일 좋아요. 난 지금 이렇게 뭐 구독자 한 2만 명 정도를 이렇게 소소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 난 이게 난 제일 좋아. 하나만 그래도 좋아지겠지만 같이 하는 시술이 뭐가 또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엑소점은 피부 표층을 좋아지게끔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피부 결이 약간 동글동글한 약간 동안 아니면은 뭔가 좀 탱탱한 느낌 이런 거는 엑소점이 살짝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스킨 부스터를 쓰는 게 좋지. 뭐 예를 들자면 주베룩. 다음번 소재가 나왔네. 주베룩 하자. 주베룩. 네.